김현정 씨가 장한동님에게 어떤 본인의 마음속 얘기를 할 거예요. 장한동님은 지금 김현정 씨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? 마음에 들면 주민이 돼주시고요. 얘기하고 있어, 얘기하고 있어. 저 김현정 씨 죄송합니다. 나의 이상형이 아닙니다. 그러면요. 줌 아웃을 해주세요. 일단 먼저 장한동님 개인기 일단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. 자, 요번에는 쉬고 노래 한번 들어보고. 예. 다 가져가. 떠날 거면 가져가. 너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이 순간 1분 1초까지 예. 와. 아니 어떻게? 제가 봤어요? 저번에 방송하시는 거 한번 몰래 보러 왔었어요. 우와. 와. 난 몰래. 예. 장한동님의 화려상을. 예. 아 그럼 바쁜 스케줄 김인정 씨가 몰래 방송 오셔가지고 계속 가셨다고요? 예. 아니 정말 너무 미남이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호남형인데다 성격도 좋고 또 집안도 그렇게 좋으시다고.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고 바랍니다. 과연 장한동님은? 어디까지 주문을 할 건지 아니면 깊게 들어왔어 주마우스 할 건지 어떡해 네? 어떡해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내 연애는 별로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정말 뭐 연애라기보다요 앞으로 또 제가 컴백을 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예,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. 업정이요. 업정. 업정 처음 들어보는. 어필 업. 아 근데 이 얘기랑 이 얘기랑 같이 하면 안 되는데. 아 그래요? 사실은 제가 1998년도에 그녀와의 이별이란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. 그때 술을 좀 일찍 배웠었는데 그때 그 술 마셨던 게 주당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술을 좀 드신다는 분들은 저한테 다 연락이 오셨어요. 대장. 얼마나 술을 잘 먹냐. 이게 뭐 마시면 어느 정도 마실까. 처음에는 제가 술을 정말 잘 먹고 이렇게 잘 버텼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술을 먹으면 이렇게 취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딱 꺾이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. 김현중 씨랑 같이 술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마셨는데 저도 많이 피곤했고 또 현중 씨가 워낙 주당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자 매니저분이랑 같이 이렇게 마셨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딱 꺾이는 타이밍에 김현중 씨가 놀라신 거예요. 그래서 부축을 한다고 부축을 했는데 거의 이렇게 반 업이다시피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서 저희 집 현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. 김현중 씨가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적절치 않은 토크예요. 예. 서서히 주먹으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서히 주먹 안 돼! 안 돼! 김인정 씨를 아, 지금부터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데 큰일 났다. 수위가 더 올라가면 그러면 점점 멀어질 텐데 제가 예상 컨대 마지막은 집이 집으로 끝납니다. 집이 집 자, 그래서요? 그다음부터 업히기 시작한 게 이제 술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. 그게 업정 예, 그래서 업정 그래서 그때 느꼈던 정, 업혀서 느꼈던 정, 그래서 예. 업정이거든요. 주마우스 또 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예, 다음분은요 깜찍한 발라드 요정에서 성숙한 여배우를 변신한 그녀 남결이.